사람 구하면 도망가야 돼, 빨리. 보조 웨이터니까. 근데 사람들이 일을 꾸준히 안 해. 뭐, 그러니까 좀만 힘들면 안 해. 좀 일하는 거 보고서, 아,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나, 내 자리 꿀빨 한다고 그러지. 내 자리 뽑으면 또 안 한다고 그래. 그게, 그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도 며칠 있다가 안 나오면 내가 또 일해야 되니까 사람이 새로 구해줄 때. 이게 뭐야? 아유, 손치름이야. 시청자 너무. 시청자 한 명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데? 꼬북님? 나가셨나? 나갔어요. 저분 일하시느라고 왔다 갔다 일하시네. 사장님이라고 하시죠? 지금 일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 하시는 거 같아요. 지역이 안 오네. 여기 어디냐, 근데 여기가? 학동이요. 얼른 나가야 돼? 탁구 순대 꼬 얼른 가야 돼? 네, 길가로. 아. 그럼 웨이터 생활을 1년씩 했어? 그때 몇 살이야? 그때가 23살 때에서 4살 때 사이. 밖에서 그냥 생활을 숙식한 거야? 거기서? 숙소 제공했어? 숙소 없는데. 그럼 네가 방을 구해야 돼? 처음에는 아가씨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달 살고요. 한 달 일하면서 이제 푹 빠져서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첫 달 일했는데 그때 장사 잘 될 때 들어가서 천만 원 받았거든요. 한 달 팁 받은 게. 한 달에 천만 원 받았어? 네. 왜? 왜 이렇게 잘 돼? 장사가 잘 돼가. 아, 웨이터가 팁 많이 받는구나. 네. 가게가 큰 가게라서. 그럼 그때 대박 났네?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달에 천만 원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팁이 잘 안 나오고 손님도 많이 안 나오니까 손님이 항상 많이 오는. 근데 웨이터 누가 소개해 줄 수 있어? 친구야. 어떤 친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아. 걔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사장 소리 듣고 있어요. 가게 차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사장 됐고. 근데 이제 하다가 힘들어? 돈이 안 돼? 웨이터? 손님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장사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손님이 와도 팁을 안 주면은 좆빠지게 손님 받아도 너무 힘든데 팁은 못 받으니까 짜증나고. 밤에 일하고? 네. 미래도 없고. 아침, 아니 아침이라네. 저녁 5시 출근해서. 근데 이거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어? 마흔 넘어도? 아니 나이 먹으면 누가 좀. 나이 먹은 사람은 누가 심부름. 담배 심부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 담배 심부름 못 시키잖아. 난 지금도 하는데. 네? 내일 모레 마흔인데 다 하는데. 소주 심부름 다 하는데. 아니 그 가게에서 일하는 건 틀리잖아. 나이 어린 애들도 막 오고. 당구 잘 쳐? 당구는? 아니 당구 못 쳐요. 왜 이래 또. 아무도 없네. 없어도 돼. 그 웨이터 하다가 어디 갔어? 이제 무주로 내려가서. 무주가 뭐 강원도? 아니요 아니요 전라북도. 전라북도 무주? 네 거기 가서 이제 휴게소 이제 주유소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 식 네가 알아본 거야? 네 그 주유소 이제 숙식 제공 되니까. 아 그 200만원 이상 주잖아. 네? 200만원 이상 주잖아. 아니요 그 당시에는 200이 안 됐어요. 2교대인데 한 달에 4번 쉬고 하루 12시간씩 주야 2교대인데 그 월급이 180밖에 안 줬어요. 숙식 제공되는 조건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아 밥도 나오지? 네 아니 그 직원 식당 있잖아요 휴게소에. 아 괜찮네. 거기 이제 직원 식당 가서 괜찮은데? 밥을 먹으니까. 그쵸 먹여주고 돈은 안 들잖아.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180을 그대로 모으면 되잖아. 네 밥 다 나오는데 쓸 일도 없고 밥은 그냥 다 골라서 먹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게 없지.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어딜 나가요? 시내도 없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어디 뭐 주유소가 근데 일이 힘들지 않나? 엄청 힘들죠. 휴가철에 차가 계속 들어와요. 하루 왼종일 24시간이니까 24시간 동안 차가 쉬지 않고 휴가철은 계속 들어와요. 줄 서가지고 기름 냄새. 그게 아니고 기름 냄새 맡는 게 머리에서 빠지고 그런다며. 아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밥도 못 먹어요. 여름 휴가철에는. 그거 얼마나 했어요? 그게 한 6개월? 하다가 노가다를 다니고. 노가다 왜 그만둔 거야? 네? 6개월 하다가 왜 그만?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차를 하루에 막 500대씩 받아요. 그다 노가다 있어? 네 한 달. 하루? 노가다 펜스? 아니요 다른 거. 어떤 거? 그냥 심부름 하는 거 자꾸. 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는 몇 얼마나 했는데? 그거 한 달. 한 달 하고서 헤이펙스 이제 이력서 넣는데 면접 보러라고 해서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 보고 와서 일주일 기다렸더니 합격했다고 출근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헤이펙스. 근데 몇 살 때? 그게 26살. 아, 그러면 너는 백수 생활 안 했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백수 생활 안 했네? 네. 뭐라도 하긴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서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시켜주잖아요. 어린애들은 뭐라고 막 부려먹기 편한데,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일을 안 하고, 신고하고 막 아는 게 많잖아요. 막대하지는 못하니까, 어린 사람을 쓰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일을 안 하잖아. 공부를 하잖아. 공부 안 했는데? 아니, 보통 사람들. 근데 저는 원래 공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거나, 뭐, 어떤, 문 닫았네,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기본 순리가, 나이가 좀 어릴 때는 좀 공부를 하고, 기본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보통 남자는 군대까지 갔다 오고 해야지, 그때부터 일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치. 근데 반대로 됐네. 뭐야? 군대 가기 전에 조금 일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일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 결론은 그거네. 뭐야?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서른 넘으니까 할 게 없다는 거네. 첫 결론. 그거네. 어릴 때 마음이 없다. 뭐 따뜻한 거라도 먹을까? 너 아까 돈 있니? 네, 있어. 따뜻한 거, 그 싼 거, 싼 거 뭐 커피 하나 먹자. 이거 제일 싼 거야? 이걸로 먹으면 돼. 너 뭐 먹을 거야? 뭔데요? 이건 또 안 먹었는데 이거 뭔데요? 커피, 커피. 따뜻한 커피. 아저씨, 커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걸 너 먹자. 커피 먹어? 2,400원. 1,200원이네. 괜찮아, 이게 싸. 근데. 빨간 거 왜 빨간 거? 뚜껑이 필요 없어요. 아, 뚜껑 주세요, 뚜껑 주세요. 여기 앉으시면 안 돼. 잠깐만, 너, 내가 2,000원 줄까? 현금 필요 없냐, 근데? 현금 왜 안 갔더냐? 연말정산할 때 짜증나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힘들잖아요. 현금 쓰면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네, 여기 있죠. 현금 영수증 좀 귀찮아. 카드 쓰면. 카드 쓰면은 연말정산할 때 편하잖아요. 정산. 돈 좋습니다. 네, 돈 줬어요, 제가. 현금으로. 근데 항상 찌끔찌끔 좀 냉겨. 내가 덜 10%인가? 뛰고 있어. 다 주진 않고. 200원, 400원 뗐네요. 2,000원 주고. 빨간 거. 이게? 커피 자주 먹어? 아우, 근데 여기 좋은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아, 좋네. 좋은 데가 있었네. 커피 한잔 먹고 싶네. 별로 안 뜨네. 예? 별로 안 뜨네. 온수도 넣어도 돼, 여러 개. 그러면은, 그, 노가다 하다가, 테이펙스 취직됐어요? 23살에? 26살. 벌써 26살인 거야? 네. 군대 갔다 오니까? 네. 군대 갔다 와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23살에 전역하면 26살. 관종의 삶이요. 청년 실업자. 우리 청년 실업자 인터뷰 방송이야. 왜 지금 실업자가 됐는지. 지금 알바 자리도 없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30 넘어서 뭐 알바 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나 12,000원 밖에 안 썼어.
넌 맞은 거 아니야? 네. 몇 시야 지금? 9시 57분. 집에서 카톡 왔는데? 답장해? 뭐 찾는 거야? 뭐라고? 아니, 뭐가 아니라고. 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알바하고 열심히 살면서 돈 모은 게 없어요. 없어. 많이 벌 계속 일했는데 PC방에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웨이터 일하고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씩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거예요. 아니 많이 되는 일이 한 게 아니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벌었잖아 평균. 아 근데 저 집이 못 사니까 부모님 도와줘요. 동생들도 어리고. 부모님 돈 줬어? 동생들이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돈 줬어? 집에다? 응. 번 걸로? 응. 엄마도 사고 나가지고 수술하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아 병원에도 들어갔다고? 응. 엄마도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도 그럼 너 돈이라도 모아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뭐 그런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아, 큰일 나가네. 테이펙스 가갖고, 몇 년, 1년이 됐어? 네, 1년. 얼마가 돈? 4천 얼마? 근데 갑자기 1년 다니고 네가 그만둔 거야? 알아서? 왜?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사람도 막 자르고. 회사에 너 자른 거 아니야? 저 자르진 않았어. 자르진 않았는데 이제 상해랑 속박음도 사라지는데. 아 그냥 오로지 시급으로만 확인해갖고 주면은 어디 가서 알바하는 거랑 똑같은데 굳이 뭐 힘들게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회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계급 사이잖아요. 분들랑 똑같은 거. 그때 그러니까, 26살이면 1년 남 27살? 응. 근데 어떻게 여자를 만났어? 26살 때 만났어. 여자친구. 아, 놀다가? 네. 놀다가. 아, 그때부터 그냥 결혼한 거구나. 동거한 거구나. 같이 산 거구나. 그러면은 근데 결혼을 왜 안 해? 부인이 없어서? 그럼 부인은 계속 됐어? 네. 성격은 좋은가 보네? 네? 둘이 성격은 좋은가 보네, 둘 다. 모르겠어요. 아, 돈이 없으면 싸우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아직은 돈이 급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일 안 했어? 했죠. 테이펙스 그만두고 뭐 했어요? 그만두고 아 납품기사 했구나. 내가 회사 납품기사 PC를 만드는 회사 가서 납품기사 했죠. 아 일자리 알바자리 먹고 뭐 일자리 구하고 해서? 네 일자리 구하고 정직원으로 다녔어요. 테이펙스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다른 회사 PC배에다 근데 그거 왜 그만뒀어? 회사가 망했어. 그거 아니